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콤한 강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은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가볍게 오사카로 왔고요. 이번 여행 메이트는 작년 10월에 도쿄를 갔었잖아요. 그때 저와 같이 간 저희 회사의 동료인 신메이저님 오랜만에 저랑 또 여행 왔습니다. 신메이저님은 오사카를 거의 10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네, 10년 만에 왔어요. 어때요 느낌이? 아, 너무 한결 기억이 안 나요. 좀 새롭네요, 지금. 맞죠. 네. 아, 지금 확실히 덥다. 네. 엄청 후끈후끈하네요. 오늘은 오사카 남바로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메다를 갔었는데 이번 여행은 남바에서 그냥 주구장창 있거든요. 그래서 남바로 가야 됩니다. 와, 진짜 많다. 미쳤는데, 사람들? 저희가 그 도톤보리 남바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우메다 갔을 때 여기 JR에서 표 썼잖아요. 지금은 남바로 가려면 여기 난카이선에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저 난카이 특급이 있고 일반 기차가 있어요. 저는 이 공항선, 저 보라색 공항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이쪽이 JR 우메다 쪽 오사카역 가는 데고 이쪽이 난카이센. 그리고 도톤보리 가려면 이 빨간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거 타요? 저거 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젠카차야 있는데 저기서 위로 올라가서 나가호리바시 저 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240엔이 드네요. 갈색의 앤티크한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배 안 고프세요? 아, 너무 고파요. 이번에 저희가 머물 호텔 힌사이바시 그랜드 호텔 오사카. 3성급 호텔인데 위치도 괜찮고 가성비도 괜찮다고 해서 예약을 했어요. 이용료를 가져오셨어요. 네, 코너룸? 코너 스윗? 진짜 추천받고 진짜 괜찮아. 아, 좋네. 괜찮은데? 딱 좋네. 좋다. 훨씬 그때보다 넓다. 그죠? 좋네, 좋네. 사람 개 많다. 9시에 먹을 줄 알았는데 10시가 돼도 못 먹고. 그러게. 이렇다 이렇다. 나이 예. 시간상 주모스루토키 넘버 5. 사실은 좋아. 누구한테? 그 A1 ですね. A1. 네. 소주 팔면 대박 잘 팔리겠다.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미쳤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름 아브라가 와, 입에서 쫙 퍼지는데 너무 부드러워 진짜. 이 소고기 초밥집도 먹으면 진짜 미쳤어요. 맛있어요? 미쳤다. 엄청 튼실하고 부드럽고 왜 인기인지 알겠네. 그죠? 맛있다. 진짜 대박.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끝까지 먹었던 것 같은 것이. 맛있다. 지금 11시인데 이래요. 와. 남바는 약간 멘붕 오긴 해. 와. 여기. 따라. 호텔에 들어가기 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가야 왔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 이미 아주 한박을 기봤어요. 자, 레귤라이트 좀 가시죠. 레귤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 봅시다. 소리야, 아토데 좀 오시겠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와, 우와. 아침을 먹을 곳입니다. 커피샵 마루후쿠. 여기가 되게 오래된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뭐 1936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졌대요. 34년이구나. 어. 향부터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건 커피향이랑 오래된 가게이랑 모닝 세트도 가지고. 아, 이거 안 뜨나? 아, 소리스카. 그랜드 코피 안 쓰다 또.
네, 토스트, 자무데, 그렇지? 네, 팬케이크, 포토 케이크 어떤 거? 하니, 어, 하치미츠도 하니. 하치미츠, 베이킹 건 20분 걸 달려. 아, 감사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꿀이고, 네. 이건 메이플 시럽. 아. 근데 꿀로 달라고 있어요. 꿀로. 왜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랄까, 맛도 다르고, 텍스처가 완전 시럽인데, 약간 쫀득쫀득한. 그냥 기본이고. 아, 이게 아이스 커피랑 잼 바른 토스트 나왔는데, 와, 맛있겠다, 이거. 일단 토스트가 두껍죠? 두꺼운 게 맛있고, 커피도 약간 스탠다드한 느낌이긴 한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안 타나요? 개 맛있는데? 타니까 다 타보세요. 저는 스타일이 다 타니까 맛있어요. 오사카 왔을 때 조식 신청 안 하고 이런데 와서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 저녁에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조식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끈끈하고 뚝심뚝심한 느낌? 야, 어렸을 때부터 팬케이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일요일 날 약간 한가로울 때 시간 있으면 팬케이크 집에서 많이 해먹고 그래요. 일단 전 단 걸 좋아해가지고. 도톤보리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덴덴타운에 왔습니다. 이쪽에 온 이유는 중고샵들이 많거든요. 중고 게임샵, 피규어 이런 걸 파는 곳이 많아서 이쪽을 구경하러 넘어왔어요. 그 예전에 아키하바라 제가 갔었을 때 레트로 게임샵을 갔었잖아요. 이 덴덴타운에 오니까 여기도 예전에 갔었던 슈퍼 포테이토 레트로 게임샵이 있어서 이쪽에 구경하러 왔어요. 아, 보자마자 이 8비트의 도트음이 들리고, 와, 입구부터 귀여운 인형들 진짜 많네요. 요새도 있고, 아, 너무 귀여워. 이런 거 너무 사고 싶다. 피규어 하나 사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오? 너무 귀여운데? 진짜 옛날 게임기들 너무 관리가 잘 됐는데 짱이죠. 이거 5,400엔 밖에 안 해. 슈퍼 파미콤도 엄청 보관 잘 돼 있고, 와, 닌텐도 64까지 있고. 중고 알팩이라고 하잖아요. 깍대기가 없는 팩들인데 여기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되게 보물 같은 애들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닌텐도에서 발매한 게임기인데 버추얼볼이라고, 이걸로 보면은 3D로 보여요. 3D로 보이는데 이게 색깔이 빨간색, 검정색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나도 실물을 처음 보네요. 지금 들어온 곳은 애니메이트라는 샵인데 애니메이션 관련된 굿즈, 만화책, 그런 소설책, 라이트노벨 이런 데를 판매하는 곳인데, 와, 규모도 엄청 크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네요. 와, 미쳤는데요? 여기는 중고 그 레코드 가게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레코드판이랑 CD 같은 거를 팔 건데, 요새 제가 다시 좀 CD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샵 와서 제가 원하는 음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거는 옛날 J-POP이랑 시티팝 쪽 가수를 찾아보려고. 여기는 2층인데 2층은 레코드판을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이 바이닐 이런 게 실물로 다 있고, 와, 진짜 보고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일본에 오니까 이 양과 퀄리티와 가격이 매력적이네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비싸거든요. 이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날 것 같아서 그냥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오면 또 쇼핑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일본 브랜드를 구매하는 게 조금이라도 싸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오니츠카 타이거입니다. 멕시코 로쿠즈 로쿠노 브라크 아니마스. 2階にあ、2階ですか。はい、じゃあます。オールブラック、白になるんですけど、黒に白ラインが入ってるやつ、上に。ええ、ですね。あ、いいのがまた。以上。メキシコロクジロクのブラックを探してるんですけど。あ、ブラック。はい。これですか。ああ、これか。これサイズあります。 何サイズ?20、7と28。27センチ。 이거요, 이거. 이게 멕시코 66이란 모델이고,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가지고. GPT한테 물어보니까 멕시코 66이 제일 유명하대. 아, 진짜? 근데 매장 생각보다 엄청 크고, 옷이랑 뭐 신발, 그다음에 가방, 돈을 엄청 많네요. 여기 괜찮은데? 저거 하나 질렀습니다. 17,900엔인가 하는데, 저거보다 레벨이 한 등급 아래인 것도 있거든요. 14,000 얼마짜리. 근데 신어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퀄리티가 괜찮아서 오랜만에 사는 거 이걸로 구매했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180 사이즈 맞으시죠? 네. 100% 할인 되나요? 네, 18만원 하고 100% 할인. 아, 그래요? 한국분들 많이 오시나요? 네, 많아요. 한국분 오시나요? 아닌가요? 네, 저요? 네. 아, 저는 아니요. 일본분이세요? 네. 한국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분 잘하셨어요. 직원분이 한국말 너무 잘하셨는데 일본분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혹시 어떻게 받아보면 나와요? 아, 저요? 그 달콤한 당근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아, 달콤한 당근? 당근,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언니랑 같이 볼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봐주시면 돼요. 아,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국사람인 줄 알았지. 재밌겠다. 와, 대박. 근데 안 이용하려나?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6시에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내일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야키니쿠 집을 예약을 했고, 야키니쿠 후타고라는 그 평점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오, 줄 서 있어.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예약을 했기 때문에. 6時に 予約したんですけど 500なんですか?2名様です 2人です お名前の方はよろしいですか? 名前ですか? お名前ですか? ロイです お願いしますよーベースのブライテンです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こんばんは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こんばんはわー대박 이거 아이폰 케이스를 주네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넣어서 お願いします。甘レモンさん。こちらです。はい。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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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か。あ、わかりました。はい、お、半額。半額。おめでとう。いわゆる国産やで、こんな。4万さん、見えるか、見えるか。切りながら説明していきます。上のところです。ここがカブリって言います。あ、カブリ。カブリ。じゃあ、オディエ。こんばんは。オディエ갔어요。あ、次ナンバー。ナンバー、ナンバー。ナンバー、ナンバーワン。ナンバーワン。고기가너무맛있어서계속시켜야돼요그래서로스도주문했습니다뭔가일본어로뭔가말하고싶은데뭐할줄몰라가지고못하겠다이라샤이마세뭐이렇게해야되나뭘말하고싶은데고기이라샤이마세이라샤이마세야끼니꾸를맛있게먹었고저희일정이이제마지막코스예요위스키를먹으러갑니다 진짜인생야끼니꾸와진짜인정인정인정우리인정예전에도쿄갔을때맛있었잖아요맛있었죠근데더맛있어다지워졌어더맛있어솔직히더맛있어더맛있고그직원들도너무친절했어진짜최고였어어저랑예전님이랑둘다위스키좋아해서마지막여정으로위스키바를가고있는데약간컨셉이독특해요매니저님지금모르잖아요어디아무것도몰라요어제가지금끌고가고있는건데갔을때매니저님의그런리액션이궁금합니다오일단그쪽으로가보시죠오위스키바가지하에있어여기지하로들어가야돼오근데이제여기가오사케노비주츠카이네술의미술관이라는술가게예요네근데이가게가특징이네이런지하철역풍철진짜집에가다가한잔딱하는그런컨셉이에요좋아좋아장난이죠갑시다갑시다금방와기다리됐어안녕하세요원래빵하면은어디들어가가지고그러니까어둡고어둡고막힌느낌이런건데여기는그냥이쪽에그냥워크예요워크어지하상가고이렇게바가있습니다생각보다많이싸다별로안비싸죠비싼건비싼데이런남바워크이런거는그냥한잔에500엔이에요
진짜 그냥 가볍게 마시니까. 고놈이세요. 애교직하면 난치까라. 아사주지까라 있어. 아사주지니 있기때 너무 있더모 이마스. 고노나카데 이치방 가까이노 난데스. 아 18네. 원숏도 13,000원. 이거 진짜 본토에스까? 이치만 8세? 13,000원. 와, 이 향이 확실히 더 세다. 최고. 꿀향이 확 오죠. 어. 와. 장난 아니죠. 아. 다르지. 왜 야마자키, 야마자키 하는지 알겠죠. 맛만 좀 보세요. 확실히 좋아. 이거는 그냥 아무 입을 대도 확실히 좋아. 와, 입에 들어오는 순간 네, 달라. 다르죠. 완전 다르다. 이거 완전. 미쳤네. 미쳤다. 미쳤네. 근데 이게 야마자키의 나스야. 그니까 나스. 이거 12년도 아니고 나스야. 21년 18년 어떤 맛이야? 21년 30년 이거 어떤 맛일까? 가성비 지랄해. 짱이다. 가성비 짱이야 진짜. 와 진짜 캐주얼하게 그냥 가볍게 한 잔 마시고 들어가기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티엔잠이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른 도쿄도 있고 그런 데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알려줘 봤어. 거기 보이면은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지금 위스키 마시다가 우리 신매니저님 완전 삘 받아가지고 매니저님이 제일 잘하는 게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비싼 호텔 가서 거기 바에서 제일 싼 음료 먹으면서 그걸 다 느끼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바 근처에 있는 가장 비싼 호텔 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시스호텔 난카이 오사카. 여기 1박 50만원짜리인데 지금 여기 가서 빨리 맥주 한잔 마시자고 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호텔 난카이 오사카 몇층했어요? 5성급. 와 느낌 다르네. 어 드레인 덕분에 이런데 와 목이 다르네. 아 분해난다. 아 옷가네 다르네. 옷가네 음악도 틀리다. 와 분해난다. 어머 와 고급. 반이 있다는 뜻이에요. 난카이 아니 36회 되거든. 36회 있다. 네. 한신이 제가 말하는 건 아니죠. 아, 빨간 게 너무 좋은데요? 와, 이 느낌. 와. 미쳤다. 36층 레스토랑. 다르다. 와, 바 36. 네. 하이, 설레. 네. 마누기하다. 나 지난 横並びの席. 아, 요거 저거 네. 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렸다. 지렸다. 야경 보면서. 갑자기 이거 뭔 일이야, 갑자기. 도톤모리 바로 보여요. 와, 진짜 탔나요? 이거 봐. 이거 완전 코너여서 옆에 180도로 야경 보면서 마십니다. 여기서 드리프트 비어. 그냥 1200개. 아까 야마자키보다 싼데요. 여기 뭐 제 매니저님 말대로 여기 네. 와서 네. 비싼 거 멋있더럽잖아요. 당연하죠. 어, 우리는 우리식은 피치 주스로 뭐 먹을 어. 수도 있어. 900엔짜리. 900엔짜리 되고 1200엔 이상 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마마 후타츠 내가 하이. 아니 우리가 돈 없지 않잖아. 그래요. 어, 여기 잘 수도 있어. 당연하지. 어. 우리 지금 뭐 매종 기침에 사고 지금 오이집과 타이거 사고 지금. 다 했다 아이가 우리가 지금. 진짜 다 했다 아이가. 야마자키 마시고. 야마자키 마시고 우리 지금 호텔에서 자고 우리 지금. 어 그리고 지금 다 했다 아이가. 오사카 야경 보고 있고. 어, 지금 다 했다. 우리가 지금 오사카에 지금 탑 온 거 아이가. 루프탑 탑 루프탑. 아니 진짜 아니 오사카 네. 마지막 여행에 네. 진짜 대미를 네. 우리 신메이저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극제이기 때문에 뭔가 필맨 없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니저님이 가자 나는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래서 따라와 봤는데 이거는 제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원래 좋은 호텔 가도 한 2시간 지나면 그 느낌이 끝나거든요. 우린 그것만 느끼는 거지. 당연하죠. 제일 좋은 호텔 안 가본 거 아니잖아 다들. 미쳤다. 어, 미쳤죠. 미쳤다. 와 너무 좋다 이거는. 미쳤다. 이 지리는 분위기. 이 고급스러운. 이 고급스러운. 화장실에 가서 우정 한번 싸주세요. 접점을 또 남기는 저런 센스. 서버가 외국분이신데요. 아, 뭐, すいません. 日本語できます?
どちらから来たんですか。ウクライナですか。大丈夫です。大丈夫。あの韓国から来たんですけど、サウスコリア。あなたも？あ、私も韓国人です。日本語。이분이지금우크라이나출신분이셔서우리한국사람들이많이우크라이나응원하고있다고말씀드렸어요왜냐면덕분에안돼요진짜아현실은이제여기먹고우리자면똑같아요누구보면침대는다똑같아요5성급이나3성급이나이침대는다똑같아요아개웃겨진짜똑같아요여기서한국호텔치면똑같습니다그래지금눈떠있을때이걸보고있는것자체가당연하죠얼마나대단합니까지금이비율와대박이다아무튼여러분들도여행지가시면은제일좋은호텔가가지고바에와서이렇게맥주한잔마시는거가볍게진짜추천드려요꿀팁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Cheers 짠